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홈방 미팅! 촤라랑 촤라랑 촤라랑!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야, 요겁니다. 요거 홈방 미니. 저도 바로 직구를 했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정식 발매는 안 됐지만 조금 더 저렴한 홈팟 미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자가 재미있게도 이 옆면이랑 위쪽 면을 다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위쪽에는 알록달록한 요 빛까지 표현되어 있고, 아주 리얼한 홈팟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뭔가 음파? 이런 거. 또 옆면 사진이 있고요. 이렇게 다른 패턴의 미니 글씨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폰 SE 그리고 아이폰 6S부터 쓸 수가 있다. 또 아이팟 터치 7세대,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패드 5세대부터 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야, 짜잔! 아, 아, 이거 진짜 미니 맞네. 이것도 아이폰에 이어서 정말 미니미니한데. 얼굴에 대면 요 정도입니다. 성인 남자 손으로 잡았을 때 요 정도 느낌밖에 안 된다는, 배 샀을 때 있는 그런 망보다 훨씬 촘촘한 그런 망에 쌓여있는 과일 같은데 위에를 이렇게 한번 싹둑 잘라놓은 듯한 느낌으로 돼 있고, 맨들맨들한 유리 같은 걸로 조작부가 이렇게 있고요. 하단부에는 이렇게 스티커가 있네요. 이 스티커를 벗기면 아, 여기 애플 로고와 함께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써있고, 조립은 베트남에서 돼있다. 그리고 케이블이 지금 연결이 돼있어요. 처음부터 연결이 돼있고, 자, 이렇게 이 정도 길이의 케이블이 들어있고 USB-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품도 보면은 홈팟 미니라고 써있고 설명서 종이 있고요. 이렇게 애플 스티커 한 장 여기도 딸랑 들어있고요. 그리고 충전기 들어있습니다. 아이폰에 안 넣어줬던 그 20W 충전기가 들어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전의 홈팟이랑 한번 크기 비교해볼까요? 요거는 제 얼굴이 가려질 겁니다. 요거는 가려지죠. 자, 요 정도. 요렇게. 어휴, 무거워. 2.42kg 정도가 기존의 홈팟이고, 어이구야, 운동됩니다. 아우, 작아요. 확실히 324g이기 때문에 정말 부피감에서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점이 확 다가오는데, 2 hours later. 아이패드 미니에 지금 연결된 상황이 보이죠. 그래서 기존의 홈팟 이렇게 있고 홈팟 미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애플스럽게 이 아이콘도 다릅니다. 그래서 홈팟은 이렇게 이 모양대로 좀 큰 아이콘이 나와 있고, 홈팟 미니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재밌는 점이 미니는 볼륨 표시가 상시로 나와 있어요. 요 구 홈팟은 누를 때만 나오고 평소에는 안 보인다는 이런 차이점이 일단 있는데, 반응할 때의 디자인은 기존의 홈팟은 가운데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새로운 홈팟 미니는 여기 전체가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데 빛이 산란되는 듯한 넓게 퍼지는 이 느낌이 꽤 마음에 들어서 요 디자인 상당히 좋습니다. 여긴 이렇게 재생 중일 때 이렇게 표시가 위에 은은하게 나오는 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쨌든 사운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들 그거를 궁금해 하실 거고, 요만한 거에서 얼만큼 사운드가 잘 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왓츠 하이파이라는 되게 유명한 오디오 리뷰에서 이게 별 5개 만점을 받았더라고요. 들어보고 나니까 아, 이 가격대에서 점수를 잘 받을 만하다,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야, 안 깨지고 상당히 큰 볼륨을 느낄 수가 있고, 퍼지긴 하지만 와, 이거 두 개를 놓고 싶다, 스테레오 페어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 사이즈 치고 진짜 사운드는 상당히 좋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데, 파워의 양감이라는 건 확실히 이쪽이 부족하긴 한데, 크기, 가격 차이를 감안하면 상당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이거는 거실에 놓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컴퓨터방, 내 작업방 같은 데서 들으면 딱 좋은 느낌이에요. S5 칩이 들어있습니다. 음악이나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사운드를 내게 하기 위해서 안 깨지게 사운드를 이렇게 들려준다는 거 굉장히 재밌고,
위에 터치돼서 음악 나왔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 딱 끝! 오,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원래 아이패드 사운드로 들어보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 원래 아이패드 사운드가 이렇게 빈약하게 들릴 줄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알아둬야 될 점이 이 홈팟 시리즈들은 블루투스를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단점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뭐 사실 살 필요가 없는 물건이고 따로 인풋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유선 연결도 안 됩니다. 딱 애플 스타일이죠. 딱 지정해 놓은 대로 써라 딱 이거긴 한데 어쨌거나 이걸 갖고 있으면 좋은 점이 여러 개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4개의 스피커라고 뜹니다. 그래서 4개의 스피커를 이렇게 볼륨까지 내가 맞춰갖고 다 틀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방에서 막 이게 생각보다 이게 싱크가 밀리지 않아요. 꽤 잘 맞는 편인데 홈팟 미니도 똑같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 그런데 가격이 그래도 제일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역시 이게 홈팟 미니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 개 사면 스테레오로 묶어서 스테레오로 들을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똑같은 거 두 개가 있을 때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지금 스테레오로 묶을 순 없어요. 이런 식으로 멀티룸 오디오로 똑같은 걸 나가긴 할 수 있지만 정말 스테레오 음원을 듣는 용도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진짜 스테레오를 즐기려면 사실 같은 스피커가 있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 다른 거를 놓는 것도 사실 밸런스 측면에서 안 맞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는 게 9홈팟은 애플 TV 4K랑 연결했을 때 홈시어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니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미니는 스테레오 페어링까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미니의 제약이에요. 근데 그 외적인 면에서 하던 거 거의 그대로 할 수가 있어서 그냥 이걸로 충분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Play Ocean Sound. Here's Ocean. Oh, 이런 거 나오죠? 여기서 똑같이 되고 Play Fireplace Sound. Here's Fireplace. 플레이 화이트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now playing. 큽니다. 홈 앱을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고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 제가 써본 경험이랑 이 사이즈만 다를 뿐 똑같고 내가 만약에 아이폰이나 다른 애플 기기, 아이패드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다른 스피커 및 TV 제어가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홈팟 다른 거에서 무슨 사운드가 나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 지금 미니 쪽에서는 화이트 노이즈가 나오고 큰 쪽에서는 오션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이렇게 컨트롤 할 수도 있고요. 아이폰에서 이렇게 듣다가 갖다 대면은 이 음악을 이렇게 핸드오프 시켜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음악이 나오죠. 이것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아이폰으로 통화하다가 홈팟으로 연동해서 통화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말하고 있는데 제가 홈팟으로 넘겨볼게요. 마이크가 넘어가나요? 자 지금 넘겼어요. 마이크 살짝 감은 멀어진 느낌. 아 살짝 감 멀어진 느낌. 네, 하지만 뭐 불편하지 않네요. 네 듣는 목소리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금 다시 아이폰으로 돌렸거든요. 그냥 홈팟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그냥 홈팟으로 바꿨습니다. 마이크 음질이 좀 느낌 다를걸요? 네 뭔가 선명한데 네 기분상으로 미니가 더 좋은 느낌이었어요. 아 더 선명하긴 한데 느낌은 미니가 좋았다고요? 일단 미니는 마이크가 4개고 그냥 홈팟은 마이크가 6개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느끼기에 기능상의 체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요 울트라 와이드밴드를 이용해서 포텐이 있다는 거, 그 차이는 있습니다. 에어플레이 스피커 역할도 있지만 이거는 자체적으로 시리를 활용하는 스마트 스피커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정식으로 발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영어로
해야 됐고, 또 아니면 중국어나 일본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성에 있어서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What's the weather in Seoul? It's currently clear and 3 degrees in Seoul. Temperatures are heading down from 4 degrees to 1 tonight. 음질 자체는 굉장히 클리어하고요. 이렇게 영어로 들어야 된다는 점이 정말 아쉽지만 똑같이 What's the weather in New York? It's currently cloudy and 8 degrees in New York, New York. Today's high will be 14 degrees and the low will be 8. 들리는 목소리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Who are you? I am Siri. Who made you? I was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Find my iPhone. Looking for Gil's iPhone 12 Pro. 오, 그럼 It's 이렇게? Nearby. 진동이랑 같이 이렇게 나오죠. Siri, translate. Sure, translate into which language? Korean. Okay. What would you like to translate? I'm so hungry. In Korean, I'm so hungry is 너무 배고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국어를 여기서 경험할 수 있긴 하네요. Siri, today's schedule. I didn't find any appointments for today. 뭐 이런 식으로 영어가 되고 뭐 일본어 되고 중국어가 되면 쓸 수가 있긴 한데 여기서 또 하나의 단점. 원래 Siri를 저는 아이폰에서 한국어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영어로 둘 다 맞춰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한국어 시리가 안 되지만 여기서 한국어를 할 경우에 언어가 달라버리죠. 그러면 이런 추가 기능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iri, today's schedule. Before I can help with that, the Siri language on HomePod and your iPhone need to match. To do that, go to settings Siri and search. And set the language to be English, United States. 역시 이 부분도 정발이 되지 않은 거에서 오는 불편함입니다. 자기 목소리 프로파일을 읽어서 그 사람의 반응하게 해주는 기능도 역시 한국어로 쓸 수 없다는 점도 에어플레이 스피커로는 정말 좋지만 이 스마트 스피커의 기능을 다하기에는 역시 이런 제약들이 존재한다는 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인터컴 기능은 잘 동작합니다. 집에 만약에 여러 개의 홈팟이 있다 그럴 때 뭐 거실에도 있고 특정 사람에게도 연락할 수가 있고 아니면 특정 방에만 쏴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 미니에도 Siri, 인터컴 밥 먹어라 밥 해놨다 오케이, okay. 인터컴 to everyone in 오, 그러면 지금 저는 모드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워치에도 떴고요. 그리고 아이폰에도 떴습니다. 그래서 워치에서 재생해볼까요, 그러면? 밥 먹어라, 밥 해놨다. 밥 먹어라, 밥 해놨다. 이런 식으로 애플 기기 가족 구성원들한테 다 쏴줄 수도 있고 이게 또 역으로 하면 또 재밌는 게 제가 바로 그냥 워치에서 말해도 이 두 개의 홈팟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인터컴 해줘. 여러분들은 지금 방구석 리뷰룸을 보고 있습니다. 후하하하하.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방구석 리뷰룸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카플레이랑 쓸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니를 사도 똑같이 즐길 수 있다는 점 이런 좀 포인트입니다. 가성비가 꽤 괜찮은 편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하나 더 사야 되겠다. Siri, I'm so tired. Get some rest and stay safe. 이후에 또 하나 사게 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또 사용해보고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